날씨 알아볼까요? 오늘 출근길부터 햇빛이 아주 강했습니다. 한낮 날씨는 어떨까요?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마지영 캐스터, 날씨 전해주시죠. 네, 달력상 6월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요. 계속된 때이른 더위에 더운 게 당연한 듯 느껴집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서울은 오늘 29도까지 오르겠고요. 볕도 너무 강해서 자꾸 그늘로 피하게 됩니다. 오늘 날씨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하늘 표정은 종일 맑겠습니다. 그 사이로 내리쬐는 태양도 아주 강렬합니다. 특히 1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니까요. 오랜 시간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. 서울과 광주는 29도고요. 강릉과 부산 25도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. 더위 속에 오후부터는 강원 북부와 전남에 소나기가 지납니다. 이번 주 모레까지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.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오겠습니다. 나날이 여름 기운이 강해지고 있습니다. 지치지 않게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. 아직 저녁에는 쌀쌀한 만큼 일교차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인사동 쌈짓길에서 채널A 뉴스 마지연입니다.